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 중국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야, 그게. 중국이 만약에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산업을 대한다면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이가 되죠. 중국을 이긴다? 중국을 활용한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뉴스! 중국이 본격적으로 태도가 달라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부터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나니까 미국발 위기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전 세계가 엉망진창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보기에 야,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런 거죠. 그리고 그때까지 중국은 빚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가 그렇게 나니까 전 세계 수출 시장이 엉망이 돼버리잖아요. 중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을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자, 그러다가 보니까 무슨 방법이 없겠나 찾았는데, 그래, 쟤네들은 뭐 맨날 국가부채 발행을 해가지고 뭐 하고 그러는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이렇게 된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정호 겸임교수라고 합니다. 2008년부터 빚을 쌓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빚을 내서 그 다음에 뭐 주택도 짓고 전국 곳곳에다가 지방공항도 만들고 고속철도 만들고 온갖 인프라스트럭처들은 다 만들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중국 경기가 살아난 거예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다가 보니까 다른 나라들의 입장에서는 중국의 수출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다른 나라는 수입을 못 하는데 중국만 수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세계 경제의 구세주로 등장을 한 거죠, 중국이.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세계 경제의 구세주 같은 존재로 등장을 하게 된 겁니다. 중국이 없으면 세상이 안 돌아가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중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위기가 그런 전쟁발 위기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좀 성장이 저성장의 늪으로 빠지고 있다. 왜 이 경제 발전 단계에 보면 이 중진국 함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나라가 경제 발전을 시작해서 막 수출도 막 하고 그러다가 1만 달러 정도까지는 잘 간다. 근데 1만 달러 정도 해서 중진국 수준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서 주춤하게 된다. 그걸 대부분은 다 극복을 못해요. 아르헨티나도 그렇지. 그리스도 그거보다 좀 더 갔지만 갔다가 주저앉았지. 대부분 이제 그렇게 되는데. La situación de Argentina es crítica. Los cambios que nuestro país necesita son drásticos. No hay lugar para gradualismo. No hay lugar para la tibieza. No hay lugar para medias tintas. 우리나라가 만불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저앉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주 정말 놀랍게도 거기서 한 번 딱 주저앉은 다음에 다시 일어나서 그래서 3만 달러로 간 거예요. 정말 기적적으로 중진국 함정을 벗어나고 선진국이 된 거죠, 우리나라는. 아주 드문 사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과정이 뭐였냐면 하나는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부르는 그거예요. 돈 못 버는 기업들은 다 정리를 했어요. 돈 잘 버는 비즈니스만 가지고 새로 시작했어요, 우리는. 그래서 수많은 실업자들이 나오고 그랬죠. 두 번째는 사람들의 변화였어요. 일하는 태도의 변화였어요. 그런데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다 바뀌었어요. 딱 정해진 시간에 무조건 일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풍조가 생기고 그러면서 생산성이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중국이에요. 중국이 그때 2001년에 WTO 가입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으로 변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자본과 기술을 아주 많이 댔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한국이 거기에 가서 공장을 만든 거예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의 수출은 한국의 수출이었던 거죠. 한국이 선진국이 된 거죠. 중국 덕분에 중국이라고 하는 시장이 열리면서 중국이 돈을 벌면서 한국도 돈을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그게 중국도 끝나가고 있는 겁니다. 중국도 옛날에 가졌던 그런 경쟁력, 임금이 예전만큼 싸지 않고 베트남이라든가 또는 뭐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 비해서 그렇게 싼 것도 아니고 거기다가 무엇보다 빚이 너무 많아졌고 그래서 빚을 갚으려고 하다가 보니까 비즈니스가 제대로 안 되고 GDP의 한 2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부분이 저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고 주택 건축도 다 가서 멈춰져 있는 상태고 거기다가 앞으로 또 터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숨어있는 낭비라고 할까요? 숨어있는 쓰레기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쓰레기들이 숨어있어요. 2000多万都压在这上面还有两套房子
我动了一辈子的血汗钱都叫你们自投了，没法了。 지금 중국 내부에서 보이는 거는 그게 지금 유령 주택들인 거죠. 그것을 생산하는 동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을 지을 때는 그게 다 생산액이잖아요. 그게 다 GDP에 들어간 거예요. 결과적으로 보면 뭐예요? 쓰레기보다도 못한 거야, 그게. 쓰레기는 버릴 수나 있는데 빈 집은 버릴 수도 없어요. 허수인 거죠. 중국의 허상을 본 거죠. 또 다른 중요한 그런 부분이 뭐냐면 그 1대1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중국 내부에다가 뭔가를 다 쓸데없는 걸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그거는 주택이기도 하고 고속도로이기도 하고 지방 공항들이기도 하고 쓰지 않는 것들이 너무 많이 만들어져 있어. 근데 그게 중국 내부에만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곳곳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중국이 시진핑 주석이 집권을 하고 나서 중국의 세상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미국의 세상에 대응해서 중국의 세상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以高标准可持续惠民生为目标，共建“一带一路”正在沿着高质量发展的路径坚定前行。 뭐 파키스탄 대표적인 데가 파키스탄, 스리랑카, 아프리카, 저 중남미, 소위 중진국 밑에 나라들 중에는 중국 돈을 받았던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별로 없었어요, 그게. 예. 서유럽 국가들도 별로 없어요. 하지만 이탈리아에 꽤 있었고 그리스에 꽤 많았고 이 유럽 국가 중에는 아프리카는 굉장히 많고 특히 에티오피아 같은 나라들은 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파키스탄에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 인도양에 접한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중국이 투자해가지고 항구를 이제 확장을 했어요. 그렇게 하고 거기서부터 파키스탄을 통과를 해서 히말라야를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를 해서 중국 내부, 중국 내륙까지 연결되는 송유관을 쫙 연결을 시켜놓은 거야. 근데 잘 안 써요, 이걸. 그 왜 연결을 시켰을까?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그거는 전쟁에 대비한 겁니다.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한 거예요. 왜냐? 미국과 전쟁이 벌어진다. 그렇게 되면 싱가포르 바로 밑에 있는 그 이 말라카 해협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한 2마일도 채 안 돼요. 그냥 굉장히 좁은 해협이 있는 거예요. 여기로 모든 중국의 유조선들 뭐 이 화물선들이 통과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중국의 항구들은 다 중국의 동쪽 해안에 다 있으니까. 그런데 이게 막히면 곤란하잖아요. 그 대비책이에요. 그래서 파키스탄에다가 송유관을 다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근데 평소에는 그걸 쓸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송유관을 쓰는 거는 굉장히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유조선이 훨씬 싸요. 그러니까 송유관을 쓸 이유가 없는 거야. 전쟁이 나지 않는 한은. 그런데 그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거는 파키스탄의 빚이에요. 그 송유관은 파키스탄 거니까 어쨌든 간에. 파키스탄 재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파키스탄에다가 돈을 빌려준 거죠. 대출을 해준 거죠. 그런데 안 써. 그럼 파키스탄은 어떻게 되느냐. 부도가 나죠. 그럼 파키스탄이 그런 상태예요. 그러면 중국은 그렇게 빌려준 돈을 받을 수 있을까? 못 받아요. 그거 어떻게 받아요? 스리랑카는 99년 이용권인가 그거를 받았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용권인데 전쟁이 나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쟁이 나면 필요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인 거죠. 그게 세계 곳곳에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不是有人说的这样那样的 소위 현징. 그 현지 국가들의 정치적인 필요와 또 중국이 전시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 놓은 것들과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평시에는 아무 쓸모가 없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거고 그게 그 나라의 국가 부채로 되어 있는 거고 중국은 그걸 받을 가능성이 거의 전무하고 그게 그런데 그걸 만드는 동안에는 다 그게 건설회사의 생산액으로 들어간 거고 또 거기에 대출을 해준 은행 같으면 정상적인 대출금으로 다 잡혀서 그게 자기들 이익으로 들어간 거고 다 그렇게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 허수들이 쫙 쌓여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의 의존도가 되게 높잖아요. 그럼 이렇게 경제가 흘러가면은 우리나라한테 당장 뭔가 있을 만한 영향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수출이 영향을 받겠죠. 수출이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 한국 제품의 수입을 뭐 덜 할 수밖에 없을 테니 우리의 수출은 줄어들 텐데 그런데 큰 방향은 그렇지만 그런 그 정도는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보는 게 어차피 한국은 이제 중국의 수출에서
중국 덕을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경쟁 관계가 됐기 때문인 거죠. 산업 자체가 우리가 만들어서 수출하는 거는 중국이 다 만드는 상태가 된 거예요, 거의. 그래서 우리가 중국 가서 뭘 만들어서 중국의 노동력을 가지고 우리가 뭘 한다라는 그런 상황이 거의 지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것을 아주 단적으로 입증해 주었던 사례가 화웨이 사례인데요. 화웨이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판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굉장히 빨리 급속히 증가를 해서 2020년 1사분기에 삼성 갤럭시의 시장 점유율을 추월했어요. 그 몇 년 사이에 쫙 올라오는 거죠. 삼성은 주춤주춤하고 있는데 화웨이가 쫙 올라왔어요. 그런데 3사분기 그때부터 화웨이가 추락을 하기 시작해서 실질적으로 그 다음에는 스마트폰 사업을 접었어요. 완전히 포기했어요. 그러다가 2023년 상반기 지난 10월인가 다시 스마트폰 사업을 시작을 했거든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던가 하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TSMC로 하여금 화웨이에 제재를 가하게 한 거예요. 어떻게? 화웨이한테 반도체 수출을 하지 못하게 이제 막아버린 겁니다. We cannot allow any other country to outcompete the United States in this powerful industry of the future. The race to 5G is a race America must win. 화웨이가 무슨 문제가 있었느냐? 아무튼 화웨이가 인민해방군하고 연관이 있는 기업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기업 하나에만 제재를 가한 거예요. 바이든 때 제재라고 하는 거는 중국 전체에 대한 제재인데 이건 화웨이 한 기업에 대해서 인민해방군과의 관계 때문에 여기 제재를 가한 거예요. 근데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 반도체를 어떻게 조달을 해서 썼냐면 하이실리콘이라고 하는 자기 계열사에서 설계를 해요. 설계를 해서 TSMC에다가 제조를 맡겼어요. 그리고 그게 아주 고품격의 반도체들이었던 거죠. 그걸로 삼성하고 경쟁을 했던 거고 삼성을 뛰어넘었던 거고 이제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그게 차단이 되잖아요. 반도체를 조달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 사업을 접게 된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라고 하는 데를 놓고 생각해 보면 만약에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삼성 스마트폰 접었어야 될 겁니다. 지금쯤은.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하고 경쟁하는 상황이 됐는데 중국을 이긴다? 중국을 활용한다? 이제 그런 건 없는 거죠. 마치 일본이 90년대 말 이후로 한국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듯이 우리나라도 중국을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해진 거예요. 최소한 수출 면에서 본다면 왜? 경합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차피 수출 면에서는 우리가 중국 덕을 볼 여지는 별로 없었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문제는 수입인 거죠. 중국산 원자재를 들여다가 우리가 가공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요소도 그렇지, 희토류도 그렇지, 너무 많은 것들이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중국 것이 없으면 우리가 제조를 하기가 어려워진 그런 산업들이 많아진 거예요. 정상적인 비즈니스가 이루어지면 괜찮은데 중국이 만약에 전략적 관점에서, 즉 전쟁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산업을 대한다면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런 면에서 본다면 중국 내부의 경기가 안 좋아지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어떻게든 팔아야 되는데 자기들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수출을 늘려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한국이라도 아쉬운 시장이잖아요. 중국 내부의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거기다가 뭐 수출 규제를 한다? 그런 가능성은 줄어드는 거죠. 중국 내부의 경기가 안 좋아질수록. 중국이랑 미국의 무역 관계는 어떤지 궁금하고 그리고 또 중국이랑 비교했을 때 의존도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 중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한 10% 정도 돼요. 중국에 대한 수출이 22%, 3% 뭐 그 정도 돼요. 그러니까 중국에 대한 수출이 미국에 대한 수출보다 한 두 배 정도 더 많죠. 중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일 많은 거는 반도체고 미국에 대한 수출에서 제일 많은 거는 자동차입니다. 미국, 중국이 서로 갈등을 하면서 우리나라의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리고 2023년을 보면 계속해서 줄어들더라고요.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국제정치적인 문제인 거죠. 아무래도 중국이 좀 걱정이 되는 거리를 둬야 될 필요가 생긴 거예요. 한국 기업들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미국은 자꾸 한국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 대한 수출은 늘어나고 있고 중국에 대한 수출은 줄어들고 있고 그래서 아마 2024년쯤 되면 거의 같아지거나 미국에 대한 수출이 더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중국과는 이제 거리가 생기는 그런 상황이다. 미국과는 조금 더 많아질 거다. 그런데 이게 참 저로서는 안타까운 게 우리가 훨씬 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릴 수가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게 안타까운 것이죠. 미국에 대한 수출이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베트남, 멕시코, 캐나다 이런 나라들이거든요. 이 나라는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면서 미국에 대한 수출이 확 늘어났어요.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과의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 두 나라 사이의 교역이 지장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건은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그걸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후보자인데 우리는 그걸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국 경제에 위기가 오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좀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미국은 미국과의 관계는 중국과의 관계하고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달라요. 왜냐하면 미국과의 관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금융입니다. 중국은 금융으로 엮여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금융으로 엮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부동산 문제가 생긴다고 해서 그게 우리나라로 뭐 전이가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거는 금융으로 엮여 있을 때 하는 소리예요. 은행들이라든가 투자라든가 이런 걸로 막 다 얽혀 있을 때 중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게 한국으로 바로 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미국은 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중국만 빼고 중국은 어느 나라하고도 그렇게 얽혀 있지 않아요. 중국은 그런 걸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미국 다른 나라들과는 다 금융으로 엮여 있어요. 그 미국의 금융 위기는 전 세계로 순식간에 전이가 되죠. 2008년 금융 위기 때도 그래서 모든 나라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했던 것이고 그나마 중국은 좀 낫던 거예요. 중국은 그나마 좀 나았는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이 고생했던 부분은 뭐냐면 금융은 문제가 아닌데 다른 나라들이 다 경제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금융이 가라앉으면서 수출이 안 되니까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생을 했던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빚을 내서 그걸 가지고 내수를 키웠던 거죠. 그 내수가 주택을 만드는 거고 또 도로, 지방, 공항들 뭐 이런 것들 막 지어대는 그것을 통해서 경기 내수를 살렸던 것이거든요. 그게 지금 와서 이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는 미국 진영에 속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것은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중국 진영에 속하게 되면 중국처럼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자유를 속박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그렇게 감시를 당하면서 살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중국과 한국은 산업이 완전히 경합관계가 돼버렸어요. 그 LCD 패널을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중국이 다 쫓아왔잖아요. 조선산업에서도 중국이 시장 점유율은 이제 훨씬 더 커졌어요. 고급 선박은 한국이 잘 만들지만 선박 수주량 면에서 보면 중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아진 상태가 됐고 자동차도 전기차 때문에 중국 자동차 산업이 어마어마하고 배터리도 그렇고 이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이라든가 또는 풍력 발전기라든가 매사가 다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이렇게 갈라진 게 우리한테는 기회예요. 그나마도 중국이 접근할 수 없는 시장이 생겨버린 거예요. 이제 어쩌면 뭐 반쪽짜리라고 하기보다는 한 3분의 2 정도가 된 시장인 거죠. 자유진영이 한 3분의 2 정도가 되는 거고 이게 서서히 이제 갈라지게 되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사를 잘 해야 되는데 잘 못하고 있어요 지금. 예전 방식으로 똑같이 장사하면 이제는 안 됩니다. 예. 왜냐하면 베트남이나 멕시코라든가 이런 데들이 워낙 이제 실력이 좋아졌기 때문에 예전 방식으로는 우리 똑같이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제 한국인들이 특히 청년 세대들이 일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글로벌 시장, 글로벌 비즈니스 대하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우리가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한국인 중에
내가 수출 비즈니스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퍼센트나 될까? 거의 없어요. 다 그냥 회사, 한국 회사 다닌다고 생각하지 내가 세계 시장에 수출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럼 수출을 누가 했는데? 영업부서에서 하죠. 외국인들이 수출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자기들이 들여다가 자기 나라 시장에 파는 거예요. 이거 이제 한계 온 거예요. 이 방식대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더 이상 수출이 늘어나질 않아. 계속 수출이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스위스 방식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방식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나라들은 비즈니스를 할 때 비즈니스가 그냥 글로벌이에요. 중소기업, 영세기업 그런 거 구분이 없어. 그냥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고객이 국내에 있으면 국내 고객하고 하는 거고 해외 고객이 있으면 해외 고객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완전히 다음 단계로 왔잖아요. 다음 단계로 온 것은 우리가 중국이라는 시장을 본격적으로 활용을 했고 우리가 일하는 태도를 바꾸었고 우리가 돈 버는 산업으로 다 정리를 해서 새로 시작했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중진국 함정을 아주 훌륭하게 극복을 했거든요. 1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3만 달러에서 5만 달러인데 이 다음 단계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글로벌이 되는 것이다. 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평양을 장악을 하잖아요. 일본이며 한국이며 필리핀이며 다 꼼짝 말합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존스 홉킨스 대학 교수가 최근에 책을 썼는데 중국 경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 그래서 쪼그라들면 쪼그라들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불리해진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 경제대학원에서 강의하고 있는 김정호 겸임 교수라고 합니다. 미국은 점점 커지고 중국은 멈춰 있거나 쪼그라들고 그러면 어떻게 일을 벌이냐? 지금이 일을 벌릴 최적의 시점인데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패권 유지를 위한 또는 이 타이완을 장악하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민진당 당국이 이메이 모두 正在把台湾变成 무기库, 자药도. 그래서 중국 경기가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전쟁과 관련된 그런 관점에서의 위험은 늘어난다. 그런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시진핑이 바이든을 만나서 시진핑 하에 손길을 내밀었다고 많이들 하던데 그 실제 속셈은 어떤 걸까요? 시진핑과 바이든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났죠. 그런데 사실은 두 사람 다 뭔가 제스처가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봐요. 두 사람 다 정치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보는데 시진핑이 앞두고 있는 선거는 1월 달에 대만 선거입니다. 대만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총통 후보가 하나는 민진당이고 또 하나는 국민당 후보인데 중국 공산당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당 후보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민진당은 아무래도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정당입니다. 내놓고 말은 안 하지만 어쨌든 간에 대만이 중국과 거리를 두기를 원하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데가 민진당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주로 대만 섬 사람들인 거예요. 국민당은 주로 지지자들이 본토 사람들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1949년에 중국 국공 내전에서 져서 쫓겨온 중화인민공화국 정규군의 그 출신들이거나 그 가족들이거나 그 후손들이거나 뭐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코민탕은 대만 독립을 원치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공산당에 가서 엎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독립은 아니야 라고 하는 입장인 건데 민진당 쪽, 즉 원래 섬에서 살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왜 꼭 저기 가서 붙어야 되는 거야? 라고 하는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 그리고 중국처럼 그렇게 자유를 속박받고 싶지도 않은 거고, 그런 거죠. 그래서 시진핑 주석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번 1월에 대만 선거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정치적으로 열세인 거예요, 대만 안에서. 왜 열세이냐? 시진핑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중국 공산당이 너무 무서운 거죠. 공산당에 타이완이 접수가 되면 중국 사람들처럼 살아야 될 거야 라고 하는 걱정이 많은 거죠. 让台湾在民主的道路上继续前进以及依赖中国走一种原则的老路走到中国的怀抱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제스처를 어느 정도는 줄 필요가 있는 거죠. 좀 평화로운 분위기. 그렇게 해서 대만 총통 선거에서 국민당이 더 많은 표를 받기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좀 이 맘씨 좋은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 있어야 되는 거지. 저 사람 보면 아 설마 그러겠어 뭐 설마 전쟁을 일으키겠어 라고 하는 인상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그런 입장은 바이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바이든 입장에서도 너무 전쟁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특히 트럼프하고 2024년 선거에서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선거에서 표를 받아야 되는데 트럼프보다 열세예요, 바이든이. 바이든이 열세니까 어떻게든 미국민들의 지지를 끌어모아야 돼요. 그럼 미국민들은 뭘 원하는 거냐? 미국 사람들도 대부분 전반적으로 보면 중국을 끌어안치자라고 하는 면에서는 바이파티산이에요. 그러니까 초당적인 지지가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중국을 어떻게든 주저앉혀야 된다라고 하는 데는 모든 사람들이 지지를 하지만 전쟁은 원치 않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그래서 바이든도 제스처가 필요한 겁니다. 어떤 제스처? 전쟁 안 한다. 이런 제스처가 필요한 거죠. We have to ensure that competition does not veer into conflict. And we also have to manage it responsibly. 둘 다 정치적인 제스처인 거고요. 다 선거용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시진핑이 타이완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에는 정치적인 이유 말고 경제적인 측면도 있을까요? 뭐 그 정치이면서 그게 바로 이제 경제인 거죠. 왜냐하면 자 타이완을 장악을 하게 되면 태평양을 장악하는 겁니다. 지금은 가만히 보시면요. 중국은 정말 모멸감을 느낄 정도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중국 앞바다가 다 막혀 있으니까. 중국 앞바다가 일본에 막혀 있지. 한국에 막혀 있지. 대만에 막혀 있지. 또 일본을 놓고 보시면요. 그 일본 열도가 있잖아요. 쭉 타이완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그 섬으로. 그게 다 일본 섬이에요. 중국은 그걸 뚫고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필리핀까지 쫙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타이완을 장악을 하게 되면요. 완전히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타이완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해군기지를 다 설치하면 되는 거예요. 중국 해군기지. 그렇게 되면 일본이며 한국이며 필리핀이며 다 꼼짝 말합니다. 거기다가 이미 항공모함 다 만들고 있잖아요. 중국이. 그 항공모함의 성능이라든가 뭐 이게 미국 것하고는 비교는 안 되지만 그렇더라도 대만에다가 중국이 해군기지를 놔두고 있고 거기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두고 있고 항공모함 있지 다 그렇게 되면요 사실은 일본도 이제 미국 편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 편을 들어서 이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분명히 되고 필리핀 마찬가지고 또 이쪽 동남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되면 태평양을 장악을 하잖아요. 그러면 태평양 교역을 장악하는 겁니다. 또 이게 지금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니까 상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경제적으로 보면 당장 큰 일이 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석유의 대부분이 저 중동에서부터 유조선이 와서 대만 해협을 통과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 전쟁 나면 거기 다 막히는 거예요. 화물선들의 통행은 다 차단된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아마 해적 케이블들도 차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을 할 때 2022년 2월 달에 다 그 전파 교란 같은 걸 통해서 전부 인터넷을 다 차단을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유선은 다 잘라버리고 뭐 그렇게 했죠. 그런데 다행히 우크라이나는 일론 머스크한테 그 트위터로 연락을 해가지고
나 좀 이 저 위성 인터넷 좀 연결시켜줘 했더니 일론 머스크가 그래 알았어. 그냥 그 다음 날 연결을 시켜줬잖아요. 아 진짜 웃기는 전쟁인데 요즘에 보면 전쟁도. 근데 전쟁이 나면 아마 중국 인민해방군이 대만 섬 전체의 그 해적 케이블들을 다 차단시켜 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통신 두절 상태를 만들어 버리고자 하는 거죠. 왜냐하면 웬만한 통신들은 다 해적 케이블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용으로 이제 마련해 놔야 되는 거고 대만이 지금 우리도 사실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경제 이슈이면서 또 군사적 이슈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